몇 번째세요? 처음이에요. 어, 처음이요? 네. 오, 나이가 어떻게 됐어요? 이제 스무 살이요. 아, 처음엔 봉사활동 때문에 왔었는데 해보니까 할만하고 해서 자주 할 것 같아요. 네, 광명시에 사는 곽은섭이라 합니다. 오늘 136회째 헌혈을 하고 있습니다. 2005년 정도부터 사고가 많이 나고 환자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피가 많이 모자란다는 매스컴을 통해서 듣고 어려운 사람에게 제가 건강하니까 헌혈을 기부를 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지금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한 136회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매스컴을 통해서 피가 모자라서 수입을 한다는 또 소식을 듣고 더 열심히 헌혈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 역시 건강하니까 어려운 사람을 도울 수 있다는 게 보람과 긍지를 느끼고 우리 자식들에게도 권하고 싶고 또 건강한 사람, 젊은 사람에게 헌혈 기부를 좀 많이 하라고 좀 광고를 하고 싶습니다. 네, 저희 곽은섭 선생님께서는요, 2주마다 저희 센터에 본센터에 방문하셔서 정기적인 헌혈을 참여해 주시고 계시고요. 또한 하시는 일들도 굉장히 훌륭한 일들을 많이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오늘은 136회째 헌혈이시고요. 헌혈을 할 수 있는 날까지 얼마 남지 않았지만 끝까지 이어가실 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또한 지금 현재 혈액이 많이 부족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곽 선생님처럼 정기적인 헌혈은 참여하지 못할지라도 1년에 두 번, 세 번 참여를 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하고 계시는 헌혈은 혈소판 성분 헌혈이라고 백혈병 환자들에게 필요로 하는 헌혈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참여하시는 우리 김영재님께서는 2주마다 오셔서 참여해 주시고요. 하는 시간은 1시간 정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저기 김영재님처럼 2주마다 오셔서 하신 분들이 많이 있지만 더 많은 분들이 혈소판 성분 헌혈로 참여를 해주시면 백혈병 환자들을 돕는데 생명을 살리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